문화를 영어로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유, 젖을 뜻하는 그리스어 갈락시아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 합니다. 1610년경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넓게 뿌옇게 보이는 성운이 각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은하 안에는 은하의 크기에 따라 수십 개에서 백조 개까지의 엄청난 수의 항성들과 항성계, 그 행성들, 그리고 성단 성운들이 있고 은하 속 공간은 가스, 먼지, 유성 등의 성간 물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항성과 우지진 등의 성간 물질, 블랙홀, 그리고 암흑 물질 등은 중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은하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게는 1억 배에서 크게는 100조 배 이상 무겁고 은하의 크기는 수십 광년에서 수백만 광년에 이릅니다.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은하의 수는 약 1700억 개 이상이고 각 은하는 적게는 1000만 개의 항성을 포함하거나 많게는 100조 개의 항성을 포함하는 은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가장자리에 작은 점 하나의 존재로 위치해 있으며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행성, 소행성 등 수많은 천체들을 거느리고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바퀴씩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고 다른 은하의 모든 항성과 행성, 기타 천체 등도 수억 년에 걸쳐서 속해 있는 은하의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대략 4천여 개의 별들 중 은하 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지극히 평범한 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약 10만 광년이며 은하 중심액의 두께는 15,000 광년입니다. 은하 원반의 두께는 약 1,000 광년이며 가스, 먼지 등의 성간 물질을 포함한 전체 디스크의 두께는 약 12,000 광년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구상 성단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직경 30만 광년 정도로 퍼져서 분포하고 있고 은하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헤일로는 직경 60만 광년까지 뿌옇고 넓게 공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는 큰 개자리 외성 은하, 공수자리 외성 은하,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작은 곰자리 외성 은하, 조각가 자리 외성 은하, 큰 곰자리 외성 은하, 그리고 용골자리 외성 은하 등 3, 40개 정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0만 년 후 아직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우주의 암흑시대가 지나면서 우주 공간의 원시 물질은 큰 구조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인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하나인 중성자들은 차가운 암흑 물질로 응축되어 헤일로의 부분 구성원이 되어서 원시 구조물들과 함께 오늘날의 은하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 약 10억 년 정도가 흐르면서 은하를 이루고 있는 항성들과 우주진 등의 성간물질, 블랙홀, 팽대부, 그리고 헤일로 등 주요 은하 구성원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팽대부란 은하 내에 조밀하게 모여있는 은하 중심부 별들의 군집이며 헤일로란 원래 해무리, 달무리 등과 같은 후광을 뜻하는 말인데 은하의 가장자리에 뿌옇게 구형으로 넓게 퍼져있는 별과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은하의 성분을 말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뿌옇게 보이는 은하는 모두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보여서 모두 성운이라 불렀습니다. 관측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성운들 중에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즉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 별들은 은하의 성간에서 태어나며 그리고 폭발해서 사라져갑니다. 가벼운 항성들은 성간 티끌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무겁고 나이가 많은 항성은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성간 기체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은하 속 별과 별 사이의 물질들은 성간 물질에서 항성으로, 항성에서 다시 성간 물질로 계속 반복 전환하는 그야말로 우주대 순환의 현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하들끼리의 충돌, 병합, 스쳐 지나감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원소들을 성간 물질로 보내고 점차 은하의 중원소 함량이 높아지면서 항성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문화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많은 별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며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젊고 어린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계의 크기에 따라 태양보다 작게는 수백만 배에서 크게는 수백억 배의 질량을 자랑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거대한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그건 역시 강렬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타리우스 A라고 이름 지어졌고 태양보다 약 43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은하들과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은하와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에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은하들도 있는데 이런 은하들은 전체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은하는 다른 은하와 병합하여 더 큰 은하의 무리를 이루며 그 은하의 무리는 또 다른 은하의 무리들과 합쳐지면서 그보다 더 큰 은하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별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은하 속에서 성단을 이루는 것처럼 대부분의 은하들은 다른 은하들과 중력으로 묶여서 은하들의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해 수십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의 군집을 은하군이라고 하고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은하군보다 더 큰 은하의 군집을 이루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는 무리를 지어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은하단은 또 서로 초은하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리 지어 초은하단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여서 은하 집단을 이루는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많은 은하군과 은하단을 포함하며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의 초은하단 수는 약 천만 개로 추정합니다. 초은하단은 또 모여서 더 큰 구조의 은하 집단인 은하 필라멘트의 구성원이 되며 이것은 여러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은하는 그 형태와 분광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 크게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렌즈형 은하, 전파 은하, 그리고 기타 여러 은하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 Nomality Spiral Galaxy와 막대 나선 은하, Barred Spiral Galaxy로 나누어지는데 나선 8에 막대 부분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이고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로 세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는 자전축 중심 부분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두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나선 은하의 팔은 은하액으로부터 직접 뻗어서 나오고 막대 나선 은하의 팔은 막대의 끝으로부터 나오며 막대 물질은 은하 중심을 통과하여 가로지릅니다. 두 형태의 은하는 팔의 균형과 감긴 정도 그리고 크기에 따라 허블 분류표에 의해 A, B 그리고 C라는 이름을 붙여 다시 분류됩니다. 즉 핵이 크고 나선팔이 핵 주위를 단단히 감고 있으면 A이고 핵이 작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퍼져서 감고 있으면 C이며 열린 팔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 정도는 B로 분류됩니다. 나선 은하의 중심부에는 둥근 중앙 팽대부가 있으며 중앙 팽대부의 중심에는 밝게 빛나는 은하핵이 존재합니다. 나선 은하의 팽대부는 수많은 나이 많은 항성들과 성간 물질들이 팽대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단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은하의 바깥부분 가장자리는 헤일로가 둥글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나선 팔에는 성간 먼지와 성간 기체가 몰려있고 이곳에서 별이 생성되고 있으며 질량이 큰 별이 발하는 빛 때문에 나선 팔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밝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나선 은하로는 NGC-1300, NGC-7793, NGC-4414, M51, M101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구형의 모양으로 납작한 회전 타원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나선팔이 없고 밝기의 분포가 고르며 중심부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관계없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타원 모양의 형태이며 수천만 개에서 수조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들은 주로 타원 은하의 형태이며 대부분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원 은하의 구조는 단순하고 성간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밝은 타원 은하들은 뜨거운 성간 기체를 가지고 있어서 X선을 방출합니다. 무거운 타원 은하는 자전 속도가 평균적으로 매우 낮고 가벼운 타원 은하는 빠르게 자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원 은하는 보통 나선 은하에 비해 몸집이 크며 수십억 년에 걸친 은하 간의 충돌과 병합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원 은하로는 IC-1101, M32, M49, M59, M87,
M89, M105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타원형 또는 나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허블 분류표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은하별로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빠른 좌전을 하며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간먼지와 성간기체가 많으며 은하의 각 지역에서 많은 별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규칙 은하로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형 은하입니다. 렌즈형 은하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 형태이며 막대 구조가 없는 정상 렌즈형 은하와 막대 구조가 있는 막대 렌즈형 은하로 나뉘어집니다. 렌즈형 은하는 성간 물질이 매우 적어서 별의 형성이 더디게 일어나는 원반 은하이며 타원 은하와 같이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렌즈형 은하는 뚜렷한 나선팔이 보이지 않으며 은하가 정면으로 경사져 있으면 타원 은하와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렌즈형 은하로는 NGC-3115, NGC-3245, NGC-4684, NGC-5866, PGC-6240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은하입니다. 전파 은하는 은하 내부의 큰 충돌이나 폭발에 의해 강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방출합니다. 전파 은하가 짧은 시간에 방출해내는 에너지의 양은 보통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강한 전파입니다. 때론 전파 은하는 보통의 은하가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맞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파 은하는 일반적으로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이며 대표적인 전파 은하로는 NGC-5128, 백조자리 A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리 은하입니다. 고리 은하는 다른 은하들과의 조속작용으로 특이한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별과 성간물질이 은하 중심형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고리 은하는 하나의 작은 은하가 긴 시간에 걸쳐 다른 나선 은하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에도 현재 부분적으로 여러 개의 고리 모양이 관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작은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통과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잘 알려진 고리 은하로는 PGC-1000714와 PGC-54559 등입니다. 다음은 외소 은하입니다. 외소 은하는 정상 은하보다 작고 어두운 은하이며 보통 직경 3000광년을 넘지 않는 작은 은하를 말합니다. 외소 은하의 크기는 대부분 우리 은하의 약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며 겨우 몇십억 개의 별만을 포함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는 외소 은하이며 외소 은하에는 은하 중심의 밝은 핵 지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소 은하는 형태에 따라 외소 타원 은하, 외소 나선 은하, 외소 불규칙 은하, 외소 구형 은하, 그리고 청색 밀집 은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외소 은하들은 다른 큰 은하의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은하로 존재하며 우리 은하 주위에도 수십 개의 위성 은하들이 분포되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듬이 은하입니다. 더듬이 은하는 두 개의 은하가 곤충의 더듬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더듬이 은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더듬이 은하는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의 큰 은하로 병합되고 있는 은하입니다. 두 은하 사이의 충돌은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막대나 고리, 꼬리, 다리 등의 여러 모양과 형태 그리고 구조들을 만들어 은하의 모양을 심하게 변형시킵니다. 더듬이 은하의 예로는 약 12억 년 전 두 개의 독립된 은하였던 NGC-4038과 NGC-4039가 오래전에 충돌하여 더듬이 은하로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미국의 천문학자 세이퍼트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중심핵에서 빛의 전자파 강도가 다른 특정의 파장에서 강해지는 방출선을 발하는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형태상 일종의 나선 은하이며 중심핵이 원반에 비해 매우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질량의 약 25억 배나 되는 매우 무거운 블랙홀이 있습니다. 다음은 폭발적 별생성 은하입니다. 항성이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은하를 폭발적 별생성 은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폭발적 별생성 은하로는 M82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초과 은하입니다. 적외선 초과 은하는 다른 정상 은하에 비해
적외선을 많이 내는 은하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하는 해계 활동이 매우 높고 별의 생성 비율이 다른 보통의 은하보다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 우주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은하인 극미 외소 은하, 표면 밝기가 어둡고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초확산 은하, 은하 전체적으로 초록빛을 발산하는 초록흥 은하, 그리고 외소 은하와 구상성단의 중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초고밀 외소 은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하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